포인트 23 정보 처리 방식 가겠습니다. 일괄 처리라는 거는 우리 1세대 때 배울 때 말씀드렸었죠. 1세대 1 일괄 BATCH 배치 모아 모아 처리하는 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. 발생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. 일괄 처리 시스템 BATCH 우리 배치 파일 BAT 확장자가 BAT는 파일이 배치 파일이거든요. 그거의 배치예요. BATCH 그 다음에 시분할 시간을 쪼갠다는 얘기죠. TSS Time Sharing System TSS라고 써두시고요. 얘는 한 CPU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시간 동안 타임 슬라이스라고 그래요. 우리 슬라이스 우리 치즈 이렇게 얇게 이렇게 네모나게 썰은 걸 슬라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일정 시간 동안 활당해서 혼자 쓰는 것처럼 하는 기법이에요. 시분할 TSS 그 다음에 리얼타임 처리 실시간 처리 시스템 뭐예요?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발생된 자료를 바로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예약이나 조회 업무 등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은 많다 프로그래밍은 하나 그래서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당연히 동시에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 얘 차이점은요 CPU의 개수입니다. 얘는 두 개 이상의 CPU 개수예요. 조심하시고 당연히 여러 개 프로그램을 처리한다.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, 다중 처리의 차이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, 다중 처리는 CPU가 두 개. 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다중 처리니까 처리, 다중 처리니까 당연히 처리기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이제 듀얼 시스템과 듀얼, 그 다음에 듀플렉스 이 차이점을 좀 잘 아셔야 돼요. 듀얼, 그 다음에 듀플렉스 듀얼은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. 듀얼 발음이 좀 듀얼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. 두 얼굴이 같이 쳐다보면서 같이 처리한다. 이렇게 알아두세요. 듀얼 두 개 얼굴이 그러니까 두 CPU가 동시에 듀얼 시스템 듀얼 두 개의 CPU가 동시에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든요. 듀얼 시스템은 두 얼굴 CPU 동시에 얼굴 두 개가 동시에 쳐다보면서 처리한다 서로 마주보면서 처리한다 동시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얘는요 두 얼굴이 마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듀플렉스 두 개 CPU 중에서 한 CPU가 작동 중일 때 다른 하나는 그냥 예비로 대기하는 거예요. 듀플렉스 듀얼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. 이거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. 두 얼굴이 마주보면서 동시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혼돈 오지 않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정보 처리 방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